풍소 소금이라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. 일단 대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길게 가로 부분 낚이고요. 서양의 풀로 기술한 낚이랑 약간 비슷한 점이 있고요. 이건 가운데 또 가볍게 성이 들어가서 거칠은 눈을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. 들어오시면 네, 여기 청이라는 게 울려요. 울려가지고 이건 안 울릴 때 되는 소리고 이렇게 지지지지 하면서 울어주는 효과를 내요. 그리고 퉁소라는 악기는 이렇게 새로 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로 우는 악기예요. 그래서 가로 우는 악기보다 약간 더 시원하고 또 이렇게 토속적인 표현들을 많이 할 수 있고요. 작은 소금이라는 악기는 이 대금의 한 옥타브 위에 음을 낼 수 있는 악기예요. 그래서 밝고 경쾌한. 이렇게 옥타브 위로 해서 경쾌한 소리를 내줘요. 그래서 저는 합주 때 이제 필요한 소리들을 여러 악기 중에서 골라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연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.